자, 요 캐릭터는 우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캐릭터죠. 요걸 바탕으로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도 그걸 작업, 요걸 바탕으로 작업해주면 돼.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3D 게임 고급 모델링 6주차 첫 번째 시간으로 요번에는 텍스처 제작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거야. 지브러시에서는 예전에 그이 텍스처를 제작할 때두 가지 한 가지가 있었고, 예전에는 이 GF 링크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텍스처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텍스처 스팟라이트가 스팟라이트 트랜스포머 텍스처는 스팟라이트 기능을 통해 가지고 텍스처를 효과적으로 매핑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G워프라는 기능이 있어. G워프를 이용하게 되면은 또 효과적으로 그 텍스처 부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또 매핑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 G워프 기능은 그게 트라이얼 버전이었나? 예전엔 사용했었는데 트라이얼 버전 때 기간이 만료된 것 같은데.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방법까지 해서 금요일 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금요일 날 알려주도록 하고, 오늘은 두 가지. 첫 번째로는 GF 링크를 이용해서 포토샵하고 연계해서 텍스처 제작하는 방법하고, 또 텍스처를 불러들여서 스팟라이트를 이용해서 텍스처를 불러들여서 여기에 있는 모델링과 텍스처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매핑해가지고 맞춰주는 방법. 그걸 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텍스처를 표현해주는 방법 부분들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언랩도 해야 되는데, 언랩은 지브러시 내에서 언랩 작업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라이트박스에 보면은 이 캐릭터가 있죠. 더블 클릭해서 불러들이고, 퍼스펙티브 뷰는 퍼스펙티브가 이제 켜져 있는데 꺼주고, 먼저 이 텍스처가 제대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언랩 작업이 돼 있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에는 언랩 작업이 안돼 있어. 이 부분에 언랩 작업이 안돼 있죠. 언랩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 플러그인에 보면은 UV 마스터라고 있어요. UV 마스터. UV 마스터. 그래서 여기서 뭐 특별하게 작업을 하지 않고 언랩 작업을 해줘도 돼. 언랩만 눌러주면은 언랩이 되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언랩이 안될 수가 있지. 해볼까? 언랩. 좋아. 언랩이 되지. 그래서 언랩된 부분을 보면은 플랫튼 해주면은 언랩된 부분이 펼쳐진 거예요.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언랩이 됐네. 언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눠져 있지 않고 분리가 돼 버렸지. 안쪽 부분까지도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될수 있는데, 뭐 어차피 우리는 정확하게 펼쳐주기 위해서는 3D Max나 언랩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긴 하니까 뭐 이렇게 펼쳐줬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Morph UV에 보면은 이렇게 펼쳐진 뭐 특별한 문제는 없네. 이렇게 언랩을 펼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언랩을 제대로 펼쳐주기 위해서는 원하는 대로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잘라줘야 될 부분 잘라주고, 또꼭 붙여야 될 부분 붙여주고 하면서 언랩 작업을 해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생김 형태가 이 안쪽 부분에 윗부분이 어떻게 됐나?
여기 안쪽 부분이 안쪽 부분이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은 텍스트 작업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그냥 바로 언랩 작업을 해서 펼쳐주도록 하죠. 자, 이 텍스처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처 부분이 우리 작업을 했을 때 포토샵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연결을 좀 시켜줘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 이미지들 있죠, 이미지. 이미지를 하나 잡아주고 이 부분의 속성을 열릴 때 연결 프로그램을 작업해줘야 돼. 연결 프로그램을 오늘 사진으로 연결하지 않고 포토샵으로. 포토샵으로 열리게 체크해줘요. 포토샵으로. 확인. 그래서 편집을 할수 있게. 포토샵으로 바로 편집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사진이 아니라 포토샵에서 열릴 수 있게 링크를 시켜주는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속성. 속성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포토샵으로. 자, 다음에는 지오메트리 디바이드 단계. 요게 정밀하게 텍스처가 되어지려면은 디바이드 단계가 좀더 정밀해져야 돼. 디바이드 한 단계, 두 단계. 보통 내가 그 200만 개 이상 사용하면 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 20만 개죠. 80만 개. 3, 4, 8. 한번할 때마다 곱하기 4가 되니까 4, 8, 32. 한 단계 더 해야 돼. 300만 개. 자, 그래서 화면에서 이렇게 맞춰주고. 처음 작업은 GF 링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 자, GF 링크를 이용하면은 도큐멘트에서 GF 링크가 있고 GF 링크 프로퍼티스가 있어. 그래서 앞면, 옆면, 또 윗면, 아랫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자, 이게 프론트죠. 프론트 눌러주면은 백은 자연스럽게 뒤쪽이 보여지게 되고 프론트, 백. 옆으로 돌려서. 이건 어디야? 옆쪽 보니까 레프트죠. 레프트를 체크해주면 라이트는 바로 나오게 되고 레프트, 라이트, 프론트, 백, 레프트, 라이트. 탑뷰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여기 위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하면 어두워지게 되거든요. 위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다큐멘트에서 요거를 탑으로. 탑, 버튼. 그 다음에 혹시 텍스처가 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프론트 뷰에서는 텍스처를 프레션으로 탁 밀착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지. 요런 밑에 부분이죠. 요런 밑에 부분. 그래서 뭐 위에 아래 해주긴 했지만 잘안 되는 부분들. 약간 옆으로 해볼까요? 이런 부분들. 요거를 문제가 되는 될 만한 부분을 커스텀 1번. 이쯤에서. 도큐멘트 커스텀 2번. 이렇게.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클리어 올 해주면 되는 거고. 클리어 올 해주게 되면 다 삭제가 되게 되는 거고. 다시금 프론트 백 옆에서 레프트 라이트 탑 버튼 커스텀 1번 혹시 문제 될 만한 거 커스텀 2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을 이제 내보내기 해주는 거야. 포토샵으로 내보내기 거기서 편집을 해줄 거야. 도큐멘트 메이크 캐릭터 시트 하게 되면은
부분이 어떻게 보여지게 되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하나 둘씩 쫙 찍혀가지고 쫙 나오게 되죠,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거나 정리할 때 편리할 수도 있겠지. 우리는 텍스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큐멘트 GF링크에서 Enable Perspective 이건 꺼주고 GF링크에서 OK 눌러주면은 이게 어떻게 적용되나? 프로젝션 폴리곤 컬라이즈 GM링크 찍혀가지고 이렇게 적용되는 걸볼 수가 있지 화면에 그래서 여기서 텍스처를 이제 합성하는 거예요. GF 링크링. 정면, 내가 이제 요 이미지들을 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정면,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뭐 많이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불러드리는 거죠. 드래그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컨트롤 T 해가지고 키워서 코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눈, 코 이런 부분들 잘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좀더 키워줘야 되면은 목 부분까지만 딱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지워버리면 되겠지. 밑에 부분은 그럼 지워버리고 입술 부분에 다 맞춰주고 컨트롤 T 눌러서 늘려줘 보고. 코하고 입을 먼저 맞춰주라고. 특히 입술 부분을 먼저 맞춰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에딧 워프 기능 있죠? 워프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늘려주고 줄여주면 되지. 이렇게 먼저 맞춰주고 큰 흐름 부분부터 먼저 맞춰주고 다시 해주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고 다시 워프 이제 이런 부분만 좀 다시 작업해 주려면 이렇게 맞춰주고 다른 부분들은 움직이지 않게 잘 맞은 부분들은 남겨두고 다시 에디트 워프 코 부분도 코 부분만 이렇게 잡아주고 약간 페더 값을 좀 줘도 되겠지. 22명 20으로 페더 값을 좀 주고. 에디트 워프. 이런 부분들은 색상을 칠해주던지.
뭘로 해주면 되겠어? 도장투를 이용하면 되겠다, 도장투. 꼭꼭꼭꼭 찍어주면 되겠지.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구나. 자, 도장투를 이용해서 아까 페더 값을 주면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 잘 맞았죠? 잘 맞췄지. 자, 다음에는 요거는 맞췄고. 뒷면 남겨두고, 옆면. 옆면. 랩트 뷰에다가 컨트롤 T 눌러서 거의 비슷하게 맞네. 이것도 맞춰주고 확대를 시켜서 패더 값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서 트랜스폼 워프 여기도 워프. 에디트 워프. 이런 부분도 에디트 워프
거의 잘 맞고 있네. 잘 맞지. 워프. 나중에 약간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해 주면 돼. 아, 투명도를 줘보면은. 뒤쪽 부분 보면서 작업해 줄 수가 있지. 앞쪽 부분에, 아, 여기 부분이 잘안 맞았네. 이런 부분. 에디트, 워프. 또 워프를 이용해서 맞춰주면 되겠지. 이렇게 약간 늘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이거를 아주 이제 합성을 좀 해줘도 되겠지. 찍어가면서 브러쉬로 일단 비슷한 톤 색상으로 맞춰주고. 찍어가면서 톤 부분들을 맞춰주면 되겠지. 너무 강하지 않게. 우리가 세밀하게 작업을 해주는 방법, 특히 이제 이렇게 사실감 있게 작업해주는 거는 이렇게 이미지, 실제 사진을 80% 정도 사용하고 리터칭을 한20 정도 해주면은 정말 사실감 있게 표현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이렇게 진하게 나오면 안 되겠지. 어차피 앞쪽 부분에서 텍스처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데도 명암이 들어가면 안 돼. 구분점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지금 기본적인 모델링 형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그것도 원래 명암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양쪽 똑같아야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걸 합쳐볼게요. 이거를 위하고 이렇게 합쳐주고, 합쳐버리고, 요 프론트라는 이름이 있어야 돼. 프론트. 프론트라는 이름이 있으려면 위에만 선택해주고 컨트롤 E 이렇게 합쳐줘야 돼. 다른 거는 그대로 합쳐줘. 다른 거는 적용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합쳐주고, 요것도 두 개를 이렇게 합쳐주는 두 개. 요건 꺼주고 두 개를 합쳐준 후에 그대로 위에만 선택해주고 컨트롤 E. 컨트롤 E.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들을 적용시킨 부분만 앞하고 뒤만 필요했지. 뒤쪽 부분은 없었지. 뒤쪽 부분이 있었나? 뒷면은 없었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도록 할게. 자, 이 상태에서 파일 세이브 해주면 돼. 파일 세이브. 그대로 세이브 해주면은 ZBrush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G 앱 링크가 뜨게 된다고. 그래서 re-enter to accept 해주면 돼. accept. 그래서 해보면은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눌러줘야 돼. accept, customize, custom 1번, custom 2번, 어스텀스 윗면 탑뷰 다 이제 이런 텍스처들이 있었으면은 적용이 됐겠죠. 옆면 또 반대면 오른쪽면 뒷면 앞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지. 텍스처. 나머지 부분의 텍스처 부분들은 이제 리터칭 해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표현되고 있죠. 지금 색상이 지금 이걸로 표현해서 그래서 그렇고, 보통 우리가 색상을 칠할 때는 스킨 쉐이더를 이용해야 돼. 스킨 쉐이더. 아, 깨끗하잖아. 스킨 쉐이더.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가져와서 리터칭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지금 리터칭 해주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고, 다시 마찬가지로 도큐멘트 GM 링크 해주면 돼. GM 링크 아까 했던 거랑 크기가 똑같죠. GM 링크. 오케이. 다시 적용시키면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업데이트 되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업데이트 해주고 뒤쪽 옆면 부분에 귀 부분도 색상을 다시금 칠해주면 되겠지.
일단 치워야 된다. 옆면, 뒷면 이런 부분들은 뒷면 이런 것도 색상 다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칠해서 일단 쫙 칠해줄 수가 있겠지. 백. 칠해주는 거. 색상으로 칠해주지 않았던 데는 백. 그래서 합쳐주고 여기로 요거랑 합쳐줘야겠죠. 이렇게 합쳐주고 라이트 부분은 이제 레프트 뷰하고 레프트 뷰를 돌려주면 되겠지. 나 복사해서 나머지 쫙 라이트 온 나머지도 쫙 가려줘. 다시 리터치. 브러쉬로 바꿔주고. 그래서 두 개 합쳐주고 그대로 내려서 컨트롤 E 눌러 합쳐주고 컨트롤 E The back back은 요거랑 요거 두 개 요거랑 합쳐주고 프론트는 요건 필요 없고 front, back, right, left, left도 필요 없고, left도 리터칭 해서 좀 더 해서, 아이고, 진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리터칭을 잘해서,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되겠지.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줄 알게 되면은 퀄리티가 높아지는 이 즐거움을 통해 가지고 작업이 재밌어질 거예요. 요즘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아마 디지털 휴먼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사람 앞으로 이 경쟁력을 굉장히 갖추게 될 거라. left. 다음에 top view는 저 색상으로 그냥 합쳐주면 되겠지. top. 여기다가. top 합쳐주고. Ctrl E. 요 색상에서 요 위에만 선택하고 왜냐면 탑뷰로 탑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거기에 합성이 되거든. 합쳐지게 되거든. 이렇게 탑이 되거든.
버튼 이렇게 합쳐주고 밑에 번호 합쳐주고 다음 요 부분도 레이 하나씩 주고 여기다가 합쳐주죠. 여기다가 색상 채워주고 두 개 합쳐주고 합쳐주고 선택한 후에 컨트롤 E 두 개 합쳐주고 컨트롤 E 눌러 두 개 합쳐주고 위아래는 이름이 커스텀 E로 돼야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지 말고 위에만 선택하고 컨트롤 E 그 다음에 세이브 이러면 끝나는 것이 그래서 지브러쉬로 가면은 re-enter to accept edit anyway accept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쪽 전율 앞쪽 이렇게 되네. 앞쪽 부분이 제일 잘 나와야 되는데, 그치? 앞쪽 부분만 나중에는 불러들여가지고 적용시켜주면 돼. Document, 다른 거는 Clear All 해주고 앞쪽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Front에서 요거는 Clear To 해서 지워버리고 앞쪽 부분만 남겨놓고 GF 링크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업데이트하면 다 사라지니까 다시금 요거 하나를 저장을 다른 걸로 하나 해놓고 다른 걸로 하나 저장해놓고 불러드린 부분에다가 앞쪽 부분만 앞쪽 부분 작업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로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가져. 그래서 텍스처를 해주고, 그래서 합쳐주고. 요거는 지워버리고 합쳐주고 세이브 지브러쉬로 가서 액셉트 깨끗하게 나오죠? 깔끔하게 나오죠? 눈은 우리 하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여기서 색상을 칠할 수도 있어. 여기서 색상을 칠하는 거는 GAD 꺼주고 색상 칠할 때는 mRGB, RGB 색상 칠할 때 RGB
RGB 체크해주고. 확대해서 요런 부분들 칠해볼게요. 여기서 RGB 인텐시티 값을 조절해주면은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색상은 요거예요. 색상을 요거랑 똑같은 색상 칠하고 싶으면은 요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요쯤에 색상을 칠하고 싶다 픽 해주면 여기서 칠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칠해지죠. 부드럽게, 좀 더 부드럽게. 부드럽게. 세밀하게 다 여기서 다 칠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확대 좀 시켜서, 색상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정도의 색상을 칠하고 싶으면 픽. 그렇지. 인텐시티 값, RGB 인텐시티 값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도 어색하면은 찍어주고 칠해주는 거죠. X 한쪽만 칠해주면 한쪽만 양쪽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칠해줄 거예요. 나중에 색상 부분들을 조금 더 칠해가면서 세밀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색하니까 칠해서 삭제시키면 되겠지. 이게 프로젝션 타입을 해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지. 이 귀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 처리가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죠. 눈 때문에 눈을 잠깐 가려주자. 이렇게 이렇게 텍스처를 GF 링크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처를 만들어낼 수 있어. 좀 헷갈리겠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내가 다 만들어줬으니까 그 영상을 다시 돌려가면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도가 생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텍스처를 불러들여서 이 스팟라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해 주는 텍스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우리 10분만 휴식을 취하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10분 휴식.